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이런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을 해볼까 합니다. 소소하게 첫 번째 소식으로는 이제 스탠다드 레인지 모델 3가 그냥 내년으로 밀렸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게 딜리버리가 데이시 이제 계속 변화하고 있거든요. 저 모델 S를 저도 주문했는데 자주 확인을 안 하는 게 확인할 때마다 자꾸 바뀌더라고요, 몇 번씩. 그냥 대충 12월 달에 오는 걸로 저는 지금 알고 있는데, 그게 땡스기빙까지 막 줄었다가 다시 12월로 왔다가. 근데 대체적인 트렌드는 지금 주문하시면은 올해 차 바뀌는 거의 대부분 퍼포먼스 모델들을 제외하고는 참 힘들다라는 게뭐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하는데 여전히 주문량은 계속 폭주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참 주행거리도 자꾸 바뀌는데 이 EPA 레인지에 대해서 이제 플레드일 때 이제 21인치 옵션 휠을 장착하지 않고 이렇게 한국어로 공역 휠인가요? 그러니까 좀 주행거리를 도와주는 공기 저항을 좀 줄여주는 휠을 장착하게 될 경우 한1.5% 정도 이제 증가한 걸또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근데 롱레인지는 이제 405마일이고요. 이것도 아주 찔끔 늘었다고 해야 되나요? 전에 한 402마일, 403마일이었는데 다시 405마일로 간것 같고요. 그러니까 별 차이는 없는데 아무튼 주행거리에 소폭 변화가 있었다. 그리고 이런 걸 보면은 타이어나 휠이 차지하는 주행거리에 영향을 주는 그 비중이 적지 않음은 알수 있죠. 왜냐면 21인치 그 멋진 휠로 택하게 되면 어찌됐든 조금 조금씩 지금 변화는 있지만 348마일로 확 줄어버리니까요. 560km로. 근데 롱레인지 19인치는 652km고 같은 플레드에서도 휠을 19인치 그런 공기 저항이 약한 휠을 쓰면 637km나 가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모터가 더 강력한 걸 싣고 뭐 파워를 더 올려도 휠을 19인치로 가져가게 되면 637km를 가는데 멋진 21인치 휠로 가면 560km로 줄은다라는 점. 다시 한번 그런 면을 다 타이어랑 휠이 비중이 크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뭐 다른 모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제 테슬라 관련 소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사실 이건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소식인데 여기 보면은 이제 아마존도 나오거든요. 원래 이제 블루 오리진과 그 제프 베조스가 설립한 우주 관련 회사였는데 이제 아마존이 대놓고 나오고요. 그런 소송 제기. 정부에 나사의 프로젝트 딴 거에 대해서 이제 이의를 제기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대놓고 아마존도 나오고 여기 자세히 읽어보면 스페이스X 올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이야기라고도 할수 있겠죠. 아니면 이제 업계에서 이런 스타링크 관련 사업도 테슬라랑 어느 정도는 연계가 있다라고 보는 건가요? 영향이 어떤 이런 관계에 있어서 영향이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 테슬라 언급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참 진흙탕 싸움인데요. 아, 전에 제가 얘기를 했었죠. 이제 스타링크를 견제하기 위해서 블루 오리진에서 계속, 그러니까 스페이스X죠. 이거 스타링크를 하는. 스페이스X에 대해서 블루 오리진이 견제했는데, 이제 아마존이 대놓고, 이게 배후에 당연히 그 제프 베조스가 운영하는 거니까 아마존이니까요. 이제 아마존이라고 대놓고 나오고, 아마존이 스페이스X를 이제 계속 이제 걸고 넘어지는데, 당연히 스페이스X도 이것에 대응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제대로 된 거다. 하면서 이제 공식적으로 다 양쪽 다 대응을 하면서 기사에서는 누가 불평이 많나. 지금 아마존의 theatric, 뭐냐, 쇼, 뭐, gamesmanship,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은데요. 여튼 공식적으로 이제 fireback 했다라는 거죠. 참 스페이스X가 그러니까 잘하고 있다라고도 볼수 있겠죠? 잘하고 있지 않으면 이렇게 큰 회사들이 견제를 하진 않겠죠? 근데 여기서 이게 제가 당연히 이걸 왜 업데이트 하냐면, 아, 참. 여기에 바이아스에 또 참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존을 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스페이스X 대반 스페이스X로 된 겁니다. 일종의 스타링크 대반 스타링크. 그러니까 워낙 스페이스X의 포텐셜이 크다 보니까, 그리고 우주 산업에 있어서 이렇게 치고 나가는 면이 많다 보니까, 원래는 다 이게 적이었는데, 한큰 적이 하나 나타나니까 이제 서로 뭉치는, 여기에 이제 바이아스에 또 참전하고, 요런 것들이 이제 업데이트가 돼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참 이런 해쳐모여 정치적인 관계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이 일어나서 그냥 결론적으로는 잘하고 있다라고 보여지죠. 잘하고 있지 않으면은 이렇게 반론이 일어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좀 바이아스에 또 참전하고 여기 테슬라에 대한 언급, 이제 아마존과 스페이스X에 대한 이런 얘기들이 나와서 이렇게 또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핵심 이야기는 이렇게 뭐랄까?
뭐 적에 적은 나의 동지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EV 텍스 크레딧에 대해서 이 법안이 지금 프로포절이 됐는데, 지금 토요타랑 테슬라가 일종의 약간 여기에선 또 같은 스탠스를 취하는, 예, 지금 미묘한 아주 재미난 일들이 벌어지는데, 역시 아까 그런 견제의 또 비슷한 흐름입니다. 제가 계속 얘기를 했죠. 이게 전기차에 보조금 주는 문제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노조와 관련돼 있고, 당연히 여기 UAW 계속 나옵니다. 일론 머스크도 트윗에서 뭐라 그랬냐면, 아니, 포드 같은 경우는 정작 전기차를 멕시코 가서 만드는데, 이런 전기차 인센티브를 주는 법안에 대해서 이게 좀 잘못됐다라는 거죠. 거기 이제 노조에 관한 것들이 또 하여튼 노조가 큰 관건입니다. 결국 다 표와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토요타나 혼다 역시도 이거에 파일백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외국계 미국의 공장이 있는 이런 회사들이 대체적으로 노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토요타나 혼다도 노조가 없거든요. 테슬라도 노조가 없고 그러면 이제 혜택이 좀 줄어들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일론 머스크도 꼭 집어서 뭐 이거 포드나 GM 쪽에 좀 위하는 법이지만 포드는 정작 전기차는 딴 데서 만들고 참 이게 복잡 다양하죠. 예, 결국은 정치인들은 결국 여기서 수싸움을 하겠죠. 여기 이게 계산을 하겠죠. 어떻게 해야지 내가 표를 가장 많이 얻을까를 생각하겠고 또그 뒤에서 자동차 회사들은 각자의 이득을 위해서 로비를 엄청 하겠죠. 근데 테슬라는 예, 광고도 안 하고 예, 어떻게 흘러갈지 저도 궁금하긴 합니다. 지금 법안이 지금 프로포즈돼서 이제 아마 좀 있으면 이게 표결에 갈 텐데 아 저는 아 이게 되게 너무 얽히설키 이게 연계가 돼 있고 일단 UAW의 큰 그림은 그냥 무조건 전기차를 반대하는 거이기 때문에 아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참 한치 앞을 못 보는 상황인데 여튼 요 흐름이 약간 토요타랑 테슬라랑 혼다 이렇게 노조가 없는 회사들끼리 또 뭉치는 모습을 보이면서 아, 참, 테슬라만 팔로우 파는데, 이런 세세한 것들을 보면은, 아, 뭐가 이렇게 참, 다목적으로 이런 것들이 정치인의 동무이겠지, 이런 복잡한 이해관계를 풀어내는 게, 아무쪼록 잘 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읽으면서도, 아이고야, 참, 예,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때 인센티브를 크게 기대하지 않아도, 뭐, 테슬라 판매량에는 크게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싸다고 다잘 팔리는 건 아닙니다. 자, 단적인 예로 전에도 제가 잠깐 이야기를 했었는데 더 정확히 이제 알려드리면 더 디테일하게 자, 토요타의 미라이 같은 많이 업그레이드가 됐죠. 제가 이게 못 보는 사이에 아니 많이 멋있어졌더라고요. 옛날에는 거의 프리우스 같이 만들었는데 이게 수소차입니다. 수소차인데 이제 렉서스 비스무리하게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토요타가 파는 미라이의 가격을 보면 이게 베이스 프라이스가 5만 불인데 토요타가 하도 안 팔려서 2만 불 깎아줬고요. 그리고 페더럴 텍스 크레딧 수소차에 붙는 8천 불 그리고 캘리포니아 왜냐면 사실상 수소 충전소가 거의 캘리포니아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기 때문에 이제 캘리 기준으로 하면 캘리포니아 4,500불의 리베이트 하면은 이 5만 불이 넘는 차인데 실 구매가는 2만 불이 안 되는 이런 차를 예, 수소차로 택하시면 이렇게 좋은 차를 2만 불도 안 돼서 살수 있습니다. 근데 판매량은 처참합니다. 처참하고요. 그래도 몇백 대는 파는 것 같은데. 그래서 계속 제가 수소 경제에 좀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아서 그렇긴 한데. 뭐 현대도 최근에 수소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무쪼록 그래도 좀 미국에서도 좀 선전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올 8월달 넥소 판매량이 예, 무려 72%나 증가했습니다. 와, 하지만 작년에 25대 팔았고요. 요번 달에 43대를 팔았습니다. 아, 뭐, 물론 미국이 수소에 대해서 좀 뒤처진 면도 없지 않아 있긴 한데요. 그래도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단일 자동차 시장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장에서 어떤 돌풍을 좀못 일으키면은 성공하려면 그래도 열심히 현대가 나름 수소도 신경 쓰는 것 같은데, 뭐, 근시일 내에는 성공하지 어렵지 않을까. 뭐 수소차가 이렇게 퍼지는, 전 세계적으로 퍼지는 경우, 아무래도 한국은 수출 경제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미국에서 좀 퍼지려면은 3년 안에는 안될것 같은데, 예,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여튼, 100대도 못 팔고 있다, 달. 예, 넥소, 저 40,
3대를 사신 분들은 참 대단한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많은 보조금을 받았겠죠. 그러니까 이렇듯 특히 이렇게 텍스 크레딧에 너무 시장에 이렇게 큰 영향이 있다라고 좀 어려운 게 이게 인프라나 이런 것들이 갖춰지지 않으면 아무리 싸도 예, 아무리 보조금이 투하되고 이래도 판매량을 그렇게 크게 견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너무 여기에 또 그렇게 저는 늘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 쓰진 않아요. 뭐 텍스 크레딧이 온다고 해서 뭐 테슬라 판매량이 는다라든지 아니면 뭐 전 노조라든지 해서 경쟁회사에 뭐 보조금을 더 준다 그래서 뭐 테슬라가 힘들어진다든지 예, 그러기에는 역시 배터리 그런 구조 배터리처럼 예, 토탈 패키지로 종합적 선물 세트를 이렇게 봐야지 뭐 지금 웬만큼 보조금을 지금 토요타 미라이 보십시오. 지금 5만 불짜리를 2만 불도 안 되게 해서 팔아도 아무 영향도 없고 넥소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제반 시설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받쳐줘야 된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쉽게 그냥 빠른 시일 내에 오지 않습니다. 자, 현대 얘기를 해서 현대 관련 얘기를 하기 전에 왜냐면 현대 얘기는 아니고 사실 오픈 파일럿이라고 이거 보면 중간에 이렇게 자율주행 차 같이 반자율주행이죠. 약간 이렇게 개조해주는 제가 콤마 AI라는 회사를 옛날에 영상을 만들어서 이거 어떻게 설치하는지도 인스톨레이션 영상도 보고 뭐 했었는데요. 요게 또 제품이 업데이트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아닌 다른 회사의 자율주행은 어떻게 하나 궁금해서 찾아보다가 이렇게 나왔는데 잠깐 마지막을 하기 전에 소소하게 넘어가면 리비안이 저도 이게 좀 경쟁사가 좀 분발해 주길 원해서 그러니까 지금 못 빠지게 루시드 뿐만 아니라 리비안도 좀 차가 나오기를 매일매일 저도 기대를 하고 있는데 차는 안 내놓고 예, 레벨2 차저를 좀 깔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예, 패스트가 아닙니다. DC 패스트가 아니라 레벨2입니다. 이거를 좀 국립공원이라든지 오지 좀 충전소가 잘 없는데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솔라로 파워하는 그러니까 솔라로 전력을 공급하는 태양광으로 공급하는 것들을 해서 조금씩 이제 뻗쳐나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예, 여기도 예, 좋긴 한데 이렇게 다른 테슬라나 일렉트리파이 아메리카가 신경 쓰지 못하는 데를 치고 들어가는 건 좋은데 예, 여전히 효과는 아주 미미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빨리 트럭이나 SUV가 나왔으면 좋겠고요. 자, 마지막은 이거죠. 현대라든지 다른 이거 지원되는 일본 차량들이 이 콤마 AI의 이런 오픈 파일럿을 쓸 수 있습니다. 이게 세컨 제너레이션에서 이제 3가 나왔거든요. 뭐 제너레이션은 4스인데 요 단말기가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당연히 AP라든지 스펙을 보면은 삼성의 SSD 전엔 64GB를 썼으면 이제 저장용 공간도 늘어나고 그리고 디스플레이도 좋아지고 GPS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더 좋아졌죠. 디바이스도 좋아졌는데 제가 관심이 있게 이게 딱 눈에 들어온 게 이제는 이런 회사들조차도 커스텀 디바이스를 만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스펙은 이런데 이 디바이스 내에 커스텀 하드웨어를 제작해서 반자율적인 측면에 더 퍼포먼스를 낼 수 있게 회사가 디자인을 했답니다. 근데 지금 성능은 지금 리뷰 영상들 몇 개 봤는데 예, 영 그렇게 예, 전 세대 대비해서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그때 얘기했던 어떤 차량 간 통신 간 문제? 왜냐면 이거는 서드 파티로 정말 전혀 이런 제조사와 관련 없이 그걸 직접적으로 이걸 보면은 룸밀러 뒤에 보면은 그걸 컨트롤하는 라인을 따서 여기 보면 라인이 연결돼 있죠. 이렇게 따가지고 이걸 차량을 반대로 외부에서 직접 제어하는 구조다 보니까 좀 성능이 더 이렇게 디텍션 하는 거나 이게 길을 읽어가는 능력은 더 좋아지긴 했으나 좀 그런 부분에 그러니까 차를 제어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인지 최신 차량들에 있어서는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도 좀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여기도 예, 이런 회사마저도 커스텀 하드웨어를 디자인하기 시작했고 자율주행 측면에서 자율주행 기술들이 점점 비중이 커가고 있는 건 아직은 로보택시나 이런 거 하긴 좀 어렵지만 비중이 커가고 있는 거는 확실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런 생뚱맞은 회사들이 갑자기 투자 받아가지고 회사를 자동차 회사를 사가지고 자율주행 차를 내놓는 게 또 역으로 그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아직은 예, 허무맹랑한 얘기지만 그런 비중이 커진다라면
자꾸 이런 단말기 하나가 차를 조금씩 잠식해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헤드를 잠식해가는데 이러다가 이런 회사들이 큰 투자를 받아서 조그만한 자동차 회사들을 사버려서 거기다 자율주행을 자신들이 그동안 축적되어 온 이런 데이터를 인식해서 그런 방향도 나갈 수 있지 않, 가능성이 그런 방향으로도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 문득 생각이 들어서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여기 인스톨레이션 하는 그 가이드가 현대차이기도 해서 종합적으로 이렇게 업데이트를 한번 해봤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